세 번째 퀴즈입니다. A more subtle puzzle. 좀 더 미묘한 퍼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두 명의 형제만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그렇고 이제 우리는 두 명의 형제만 상정합니다. 그래서 have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진다는 말인데 지금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말이 좀 어감이 이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형제는 identical twin, 쌍둥이에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두 명 중에 한 명은 이름이 아슬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무엇, 다른 한 명은 무엇 할 때는 원, 그리고 the other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때 원은 명사예요. 형용사가 아니라. 왜냐니까 of them이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품사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문장에서 쓰일 때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문장 내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 두 명 중에 한 명은 항상 거짓말을 하고 다른 한 명은 항상 참말, 참만을 말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아스가 라이어인지 아니면은 참말을 하는 사람인지는 아직까지 우리는 몰라요.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가 주어, 동사, 보충으로서 뭐가 왔나요? 절이 와있죠. 절인데 whe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에 의해서 유도되고 있는 절입니다. 어느 날, 그렇죠? 우리가 그 두 명을 동시에 만났어요. 그리고 누가 아스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니까 that, er을 여러분 주의를 하십시오. 유의하십시오. 노트가 동사고 that, er가 이 노트라고 하는 동사의 보충어입니다. 그죠? 보충으로서 동사의 보충으로서 처리가 있죠. 여러분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밝히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유가 주어고 동사 그리고 보충으로서 뭐가 와 있나요? 전치사구가 와 있습니다. 이 전치사구의 동사가 이거죠. 전치사구 내에 전치사와 절이 와 있어요. 절이 여기까지죠. 그리고 절에 이 종속절에 동사가 파인딩 아웃이고 이 동사의 보충으로서 또 다시 절이 와 있습니다. 두 개의 절이 엔드로 연결돼 있죠. 그렇죠? 누가 한 명이 which one lies? 누가 거짓말을 하고 Which one tells the truth? 누가 참말을 하는지를 밝히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그죠? 이해되시죠? 문장 구조가 정확히 눈에 들어오시죠? 그러나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니까 only in finding out 이야. 누가 us인지를 밝히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말이죠? 관심이 있다는 말이 빠져있죠, 이거죠? 여러분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yes와 no로 대답할 수 있는 하나의 질문을 그들 중에 그들에게 그들 중 한 명에게 그죠? 그들 중 한 명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이 질문은 세 단어 이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이 말이죠.